저희는 나고야 힐 쇼핑센터에 왔습니다. 이 시국에 나고야 힐이라니. 나중에 우리 베스트 웨스턴 호텔 만약에 그 픽업 차량이면 요게서 왔습니다. 요게 방금 내렸어요 아저씨. 방금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아아 여기가 스트리트 푸드 스트리트라는 데구나. 어 똑같아 비스트로 어디 봐. 여기 보면 양쪽으로 다 돼 있고 중간에 먹는 데가 있어. 한번 쭉 돌아볼까? 어 어제 봐도 리안해. 구글에 나와 있던데. 아니 어제 먹었던 아이가. 어 맞는 것 같다. 아닌가? 약간 간 같은. 아니다 이름이 간. 이름이 비슷하다. 간 같은 나시고랭. Recommended. Ada fish. Ada fish. Ah fishy. Fish. 아연 아야미. Ada duck. This one chicken. Duck. Yeah, duck. Wait, wait, wait. Ah, so. Ah. Ada stick chicken meat, chicken rice. 아, 전반적으로 다 하는 데구나. Oh, okay, thank you. Yes. 삼마삼마. Yeah. 점심은 여기입니다. 태코. 시원하고 예쁠 것 같아서. 이니 사투. 나시고랭 블루당. 이거 알고 봤나? 아, 우당. 우당. 이니 사투. 아. 아, 요것만 있어. 아, 요 둘 중에 두 개만 있어. 초나 한번 봐. 그래. 아, 이거 볼래? 수수 파리. 수수 파리. 페 수수 파리. 아이스. 아이스. 네, 아이스. 드리마카시. 슬라마시아. 제가 들어온 데는 태코인데 태코. 태코인지 떼코인지 모르겠는데 떼 발음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아요. 인도네시아 음식들을 다 파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고급스러운 김밥 천국 같아요. 제가 주문한 거는 총 이게 네 가지 주문했습니다. 이거는 미고랭. 향미로 돼 있던데. 볶음면. 그 얘는 이름이 어렵던데 이게 콘이랑 치킨이랑 이거 약간 전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와 소스 맛있는 냄새 난다. 맞지? 아우 그리고 얘는 안에 저게 이게 김밥 같은 건데 이걸 구웠습니다. 바나나 잎을 싸서 굽고 지금 어찌 뜨거운데 여 안에는 초난 맛. 나시고랭은 유명하죠. 엄청 인도네시아 제일 유명할 겁니다. 아마 하나 나시고랭이라는데 요거 사이드를 여기 같이 된 걸 시켰어요. 이게 소갈비 립 소고기 갈비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해서 금액이 한 47,000 루피 헷갈리네. 우선은 요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근데 기름이 좀 많이 좀 느낌이 좀 많이 굽혀진 느낌인데 안에 마약옥수수 느낌 나요. 느낌상
마약 옥수수 맛이 난 빈대떡 딱 그 느낌이에요. 약간 맛은 야채 튀김 맛이 나. 아 튀김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튀긴데 안 맛있겠네. 맛있어. 맛있습니다. 와. 어, 이 사이드 시키는 잘 됐네. 그래? 맛있네. 요거 한번 먹어 봐. 오케이. 옥수수 뜨겁던데. 어, 뜨거. 아우, 뜨거라. 얘를 이렇게. 아. 다 벗겨서 먹나? 조금씩 벗겨가면서 먹는다. 봐봐. 그냥 바로 밥인데. 손에 들고 먹어야겠다. 아, 뜨거. 아, 뜨거. 초장에 올려놓고. 아니 이거는 소스 안 뿌려먹겠지? 일단 먹어. 근데 이게 튜나 살코기가 통조림 참치인 줄 알았는데 그냥 참치를 구운 것 같아. 그런 향이 나. 안에 향신료가 있어. 이게 향신료 같아. 아 대박. 아 맞네, 향신료네. 이 고수야. 아까 화장품 맛이 납니다. 자기는 고수 먹잖아. 이거 제일 고수다. 아 이게 좀 잘 안 어울리네. 어? 향이 난다. 얘는 빼고 먹자. 생선은 그냥 어때? 그 안에 고추를 넣는거 봐. 매콤한다. 이거는 새우칩 생각하시면 돼요. 새우칩. 근데 조미가 좀 잘 안 돼, 많이 안 돼 있는. 그렇게 짜지도 않고 심심하면 삼삼합니다. 아 이거 면도 이런 거 양이 많네. 어 안에 뭐 있는 거. 아 요거는 저희가 새우 시켰어. 새우로. 아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양념이 맛있네. 우리나라 잡채 잘 됐을 때 느낌이야. 잡채? 어 잡채 그 간장 맛은 좀 빼고 좀 더 다른 짠맛을 넣고 좀 살짝 더 달달하게 하면 이 맛이 날 것 같아. 매워? 아유 안 매워. 전혀? 전혀 안 매워. 근데 엄청 맛있는 양념이 엄청 맛있다. 우와 그래? 진짜 우리나라도 좋아하겠네. 그래? 방미 고랭 우당. 어 방미가 면인 것 같고 고랭이 볶은 거. 우당이 새우. 약간 짜장면 맛. 맛있다. 어 맛있습니다. 어 진짜 맛있습니다. 이 집만이 맛있는 게 아니라 이 메뉴 자체가 맛있는 메뉴 같아요. 이 소스가 맛있네. 새우 넣고. 맛있다. 아, 이 좀 약간 짜본 것 같으면 요거로 먹어. 인도네시아가 내 생각에는 맛에 맞는데 동남아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다 합쳐서 이거 양념이 우리랑 딱 맞고 이 단짠 맵 이게 잘 된 것 같다. 정말 잘 된 것 같다. 와 그럼 이제 저희가 이거 하이라이트죠. 이게 자기가 주문한 거잖아. 어 나 좀 이 생긴 게 딱 보면 많이 볶아서 좀 딱딱해 보이잖아. 그러면서 좀 육안에 닭갈비 시키면 볶음밥을 나중에 볶잖아요. 그 볶을 때 마지막에 사이드 보면 약간 탄 것 같은 어 그런 향이 납니다. 이거 무슨 향이 나? 와. 어 냄새도 그 냄새가 나. 밥알도 살짝 고들고들해. 아 그 맛도 어 거의 흡수하다. 와 대박. 맞아 그 맛이 나. 양념이 조화가 잘 됐어. 너무 맛있네. 아 나는 TV에서 이런 거 보고 막 감탄하길래 뭐? 볶음밥 갖고 와 그러나 했는데 아 감탄할 만합니다. 먹을 때마다 신기하다. 전체가 그렇네. 그러게. 아 밥도 적당하고. 근데 얘가 좀 딱딱해 보이는데 얘는 고기가. 이게 어디 졸여서 다시 구운 것 같은. 아 실제로 딱딱하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육포를 다지잖아. 육포는 다지는 거잖아. 안 다진 육포. 오징어 마른 오징어 이런 느낌처럼 안 건조 오징어 같이. 어 이거는 이제 소고기 건조식인 것 같은. 장조림 같네. 살결 없죠.
뭐 지금 비린내나 그러진 않고 짜지도 않아. 아, 여기서 짜 보이잖아. 안 짜. 적당하네. 우리가 인도네시아랑 간이 맞구만. 우리나라 사람이랑 간이 맞. 이게 매운 것도 비슷하고 짠 것도 비슷하고 단 것도 비슷해. 우리나라 그 음식에 괜찮네. 괜찮은데 삼삼한 맛이 나네. 괜찮다 괜찮다. 씹으면 다 살코기니까 육포 느낌 나. 맛있다. 아, 다 맛있으면 다 맛있어. 아, 요거는 양이 많다. 밀크티. 제가 하나만 시켰어요. 이게 태타리 소스. 태타리 소스. 소스가 우유라는 뜻인데. 괜찮습니다. 조금 요란하더라. 좀 요란. 근데 여기가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 여기 위에 전등 딱 보면 엄청 이게 니트로 막 이렇게 해놓고. 테이블이 엄청 좋아. 마호가니. 마호가니나 라이가.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 얘는 뜯으면 돈인데 해봤자 얼마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면 말린 것 같이 생긴 거.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야. 먹고 싶으면 한번 시험삼아 먹어보세요. 근데 이 팁이랑 얘랑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안 뜯었는데. 좀 더 진해 보인다, 색깔이. 근데 맛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인도네시아 음식 자체가 우리랑 입맛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집에 가도 그냥 이런 맛이 나올 것 같아. 이런 맛들이. 이 두 개 도시만, 여기도 괜찮고. 아, 진짜 얘는 진짜 그 빈대떡 느낌 납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별로야. 전체적으로 괜찮고 이게 다 합쳐도 한 저희 둘이서 먹는 한 12,000~13,000 나올 겁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많이 시켜가지고. 많이 시켰지. 보통 요 두 개만 먹거나 요거 하나 시키거나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오늘 마저 먹고 본격적으로 먹겠습니다. 요즘에 드멘지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그럼 생각 빠이.